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를 맡은 에포트입니다. 새해가 되며 롤도 11.1 패치가 적용되었는데요. 서포 쪽에서 가장 큰 변경점인 슈렐리아의 군가와 버프된 카라마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카르마가 패시브는 이제 열정응집인데 만트라라는 스킬이 있어요. 궁인데 만트라를 쓰고 나면 이제 쿨타임이 돌잖아요. 정타를 치거나 스킬을 맞추면은 궁극기의 쿨타임을 줄여주는 그런 패시브입니다. 네, 다음은 Q 내면의 열정인데요. 부채를 발사해요. 맞춘 그 대상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미니언이나 챔피언까지 다 주변에 있는 것들은 데미지를 입고 슬로우까지 입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W 굳은 결의인데요. 이렇게 사용하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속박이 되죠.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걸어두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속박이 되는 스킬입니다. 자, 이제 이 고무는 실드를 주는 스킬이에요. 실드랑 흔들리지 마라.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평화가 스킬입니다. 함께하시길. 네, 이제 궁극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가르마한테는 만트라인데 이제 궁을 쓰면은 QWE를 하나를 선택해서 강화를 시켜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트라를 쓰고 Q를 쏘면은 이건 이제 맞지 않아도 범위가 바로 이렇게 넓어지면서 바로 터지는 그런 스킬입니다. 보통 만트라 Q를 제일 많이 활용해요. 이제 만트라를 쓰고 W를 쓰면은 이제 속박 시간이랑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만트라를 쓰고 1을 쓰면은 주변에 있는 전체 아군한테 실드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 라인전에서 이렇게 막 상대가 서 있는데 보통 Q를 그냥 쏘면은 좀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상대도 이제 무빙을 할 거기 때문에 만트라를 쓰고 이렇게 Q를 쏘면은 혼자 터지면서 이렇게 터지는 그런 방식이라서 좀 멀리 있는 대상에 맞추기 때문에 만트라를 쓰고 Q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가 이제 미니언을 이렇게 먹을 때 가끔씩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멈출 때는 Q를 그냥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W가 속박이잖아요. 이제 W를 묶고 Q를 쓰면은 이제 무조건 맞추겠죠. 그래서 Q를 좀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W 쓰고 속박을 걸고 Q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포트 아이템 중에서 슈렐리아의 군가가 버프가 됐죠. 이게 이제 자신과 주변 아군의 이동 속도를 40% 상승시켜줬는데 이게 60%로 이제 버프가 됐어요. 그래서 좀 저도 요즘 굉장히 자주 가보는 템인데 괜찮게 버프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주요 변경점과 챔피언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실전에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카르마랑 합이 잘 맞는 원딜은 거리를 혼자서 잘 재고 좀 견제가 되는 원딜이 좋은데, 일단 이즈리얼이랑 최고의 조합이고요. 카르마는 예전부터 유명했듯이 이즈 카르마가 제일 좋고, SC도 이제 W로 견제돼서 좋고, 진도 괜찮아요. 진도 되게 굉장하고. 카르마 템은 좀다잘 어울리긴 해요. 카르마 서포템이. 슈렐리아는 이제 좀 만트라 E 쓰면은 이속이 빨라져서 그거랑 같이 쓰면은 시너지가 좀 되게 잘 나서 뭐 다른 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월석이나 뭐 제국의 명령이나 솔라리도. 카르마 카운터는 이제 CC기 많은 챔피언, 그런 챔피언들한테 좀 약해요. CC 면역이 없어서. 카르마 할 때는 이제 좀 그랩류 챔피언들이 좀 까다로운데, 그중에서도 쓰레쉬가 좀 가장 좀 다재다능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쓰레쉬를 배나겠습니다. 루는 저는 이건 약간 취향 차이긴 한데, 유성을 때도 되고 홍콩이를 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뭐 평타형 원딜이랑 할 때는 저는 실드까지 생각해서 홍콩이를 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나를 위해서 마나 순환 팔찌 들어주고, 카르마가 스킬 가속이 되게 중요해요. 쿨감이. 그래서 깨달음 들어주고 주문 자결 들어주고요. 그래서 비스킷 들어주고 이제 우주적 통찰력, 적응형 2개, 방어력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템은 주문도둑검이랑 포션 사주시면 되고요. 이제 카르마 할때 정글이 리시를 안 하는 게 좋아서 이제 레드 시작을 할수 있냐고 물어봐 주면 좋습니다. 초반부터 견제를 하고 시작하면 좋아서 제발 레드 시작해 주세요. 오키 설레드함. 이렇게 킨드가 올라가니까 라인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시작하면 진짜 좋아요, 카르마. 그리고 라인은 계속 미는 라인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선의랩 찍고 계속 견제를 해줍니다. 거리 유지해주고요. 근접 서포 상대로는.
계속 카이사를 괴롭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CS를 계속 먹으러 올 거기 때문에. 왜 나만 계속 가구냐? 계속 견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피가 없고 정글이 위에 있기 때문에 다이브를 한번 설계해볼게요. 원딜 잡고 죽은 거는 나쁘지 않아요. 원딜 CS 못 먹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핑크는 무조건 사주시는 게 좋아요. 카르마는 갱을 당하면 절대 안 되는 챔프라서 와드가 필수입니다. 오케이. 카르마 로밍을 가기보다는 계속 라인에서 압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상대 서폿에 발을 묶는 그런 플레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합류전에서 안 좋기 때문에 피 또 많이 깠죠. 이렇게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무리하게 들어오면 실드로 계속 받아쳐주면 좋습니다. 이제 Q 라인전을 위해서 Q를 3개에서 4개까지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드를 선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1을 찍을게요. 라인전이 거의 끝나가니까 미니언 먹으러 계속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와드는 퍼플팀에서 이제 미드 가운데랑 여기랑 삼거리 이렇게 3개 박아놓으면은 시야가 다 보이기 때문에 상대 나오는 게. 준비된다. 버려졌다. 실드 힘으로 역주행을 한번 해봅시다. 도망은 되게 잘 가거든요. 이속이 있기 때문에. 알고 덤비시죠. 이러면 풀이 빠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평화가 함께할 수. 만트라 W 쓰고 피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거리 재주면서 계속 갑시다. 팀에 AP가 많으면은 흐르는 물이 지팡이 가지고, AD가 많으면 향로 가지고. 이거는 안 쫄고 가면 이길 것 같아요. 서렌이 나왔네. 깔끔하게 이겼네요, 1판. 네. 솔직히 제가 요즘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한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네요. 카르마는 일단 라인 견제력이 좋아서 어떤 보티오 상대로도 라인전을 좀 반반을 일단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챔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포터 쪽 업데이트 사항들을 살펴보고 제가 직접 플레이도 해봤습니다. 확실히 더 좋아진 건 맞지만 아직 탱커형 서포터들이 더 좋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확실히 상황에 따라서 써볼만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도 적절한 상황이 나오시면 시렐리아와 유티 서포트의 조합을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